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7월달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증시 상태는 좋지 않은데,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 마지막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뭐가 있는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좋게 끝났습니다. 6월 PC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우지수가 무려 1.6%나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는 사이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네요. 비트코인을 미국 비축자산으로 만들겠다까지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연이어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리딩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비트코인은 장중에 좀 출렁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비트코인 관련주도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유전 로드쇼에 아람코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8월 말 해외 투자은행 대상 대왕고래 주관사 입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겨울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달 몇 개씩의 이벤트가 나올 거라고 볼수 있겠죠. 관련주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어떻게 됐나? 2.2% 하락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고, 121선에 딱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121선을 딱 만나면은 V자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발 그러길 바라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60일선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장이 좋았으니까 일단 상승 출발하겠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3.7%나 하락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힘을 내줘야 되는데 요 친구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조금만 더 하락하고 알테오젠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1등 순위도 바뀔 수 있겠습니다. 매동을 보겠습니다. 최근 매동을 딱 보면은 아, 증시가 안 좋았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외국인과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연기금의 매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매수도 조금씩 나타내고 있죠.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다는 증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1385.5원. 그리고 유가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77.16달러. 미국 시장 많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내일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채권 같은 경우도 떨어져서 이제는 4.0 밑으로 곧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 출발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주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출발이 좋을 듯 하고요. 이제 7월이 끝나가는데 7월 마무리를 잘 하고 8월은 상승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미국 증시도 중요 이평선 위치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와 삼전도 힘을 내주겠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대왕고래 관련 아까 봤습니다. 그 소식이 떴는데요.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대왕고래 관련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을까지는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확실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뭐 기름도 아니고 금도 아닌데 비축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진짜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길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는 조선주, 쿠팡, 마리화나 등 해리스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등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등 제약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보시다시피 조선을 제외하고는 테마주 성격이 많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번 주까지도 뜨거운 모습을 나타낼지, 아니면은 한주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낼지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번 주에 쉽지 않았던 2차전지, 전력설비, 반도체, 화장품, 음식료 등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적주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반등을 해줄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지 순환매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매도세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거는 그래도, 야, 연기금이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한번 봤더니 신한지주, 셀트리온, 삼바, 일단 2등, 3등이 바이오네요. 그리고 네이버, 삼성 E&A, SK텔레콤,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현대로템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최근 열심히 매도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중공업, 삼바, 우리금융지주, LG전자, KTNG,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하나시스템, 한미반도체,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합니다. 일단은 조선주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외국인이 열심히 파는 거 줍줍 파는 모습이네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삼성전기, 삼성 SDI, LG 엔솔, LIG 넥스원을 매수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레버리지에 거의 몰빵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결국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 관련주가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미친 실적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20%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LS 일렉트릭 등 다른 친구들은 그냥 보합권이, 그러니까 딱 예상치만큼 나오는 걸 보고 실망 매물인지 아니면 증시가 안 좋아서인지 전부 다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결국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관련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수요일입니다. Q10 이야기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주, Q10 관련주가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제대로 티몬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해결되길 바라며 테슬라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실적 쇼크가 나왔네요. 목요일입니다. 우크라 관련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조명을 받았는데 실제로 종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에서 GDP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GDP가 잘 나오고 있어요. 골디락스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슬라도 실적 쇼크였죠. 그런데 포드도 실적 쇼크가 나타나며 18%나 급락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와 기아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하락이 너무나 큰데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조선주가 완전 불을 뿜었습니다. 야,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니까 그전에도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이때 상승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적이 대박이라고 해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기획재정부 UMF 티몬 미정산 TF가 열립니다. 잘 해결되겠죠? 화요일입니다. FOMC가 드디어 시작을 하는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국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이 열립니다. 수요일입니다. TXT VR 콘서트가 열립니다. VR 콘서트는 어떤 걸까요? 중국 PMI가 공개가 됩니다. 목요일입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있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수입품 관세폭탄 일부 발효 시기입니다. BOE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7월 고용 동향이 발표. 국내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MD, 메타, 삼성전자, 애플 등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화요일에 공개되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공모주 확인하시고요. 보유 예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